청구하고 있죠? 조건부 확률 지금 하고 있어요. 볼게요. 표와 같이 두 상자 A, B에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각각 100개씩 들어있다라고 했네. 뭐, 나와 있죠? 자, 두 상자 A, B에서 각각 한 개씩 임으로 꺼낸 구슬이 서로 같은 색일 때그 색깔이 흰 색깔일 확률이 9분의 2다. 자연수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했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거 읽으면서 바로 눈에 조금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게 들어오긴 하지. 자, 지금 6-8번인데. 뭐라 그랬어? 뽑았는데 같은 색깔이었을 때 그랬잖아, 그냥 그래. 그 같은 색깔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뭐일 수 있어요? 그치, 검은색일 수 있고, 두 번째, 뭐일 수 있어? 흰색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검은색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니? 100분의 100-A 곱하기. 자, A 상자에서 검은색일 때, 그 다음에, 100분의 뭐가 되겠어? EA가 되겠다. 100분의 E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흰색. 흰색은 뭐가 돼? 100분의 A 곱하기. 그 다음에 100분의 100-2A가 되겠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거 두 개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더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더한 것 분의 분자는 뭐가 되면 되겠어? 흰색이다라고 해서 그럼 얘가 분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뭐, 이거 뭐 그냥 계산 문제야. 이건 그냥 뭐 확률 문제라기보다도 풀수 있겠죠? 두개 더한 거. 분의 이 친구 해가지고 그게 9분의 2가 되면 A 값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문제 볼게요. 6-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나오는 물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두 수의 곱 A, B가 6의 배수일 때라고 얘기를 했죠. 자, 두 수의 합이 7이 되는 확률. 뭐, 6-9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뭐, 두 수의 곱, 두 수의 합 이렇게 나왔잖아.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직접 뭐 계산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두 수의 곱, 두세 곱이 뭐라고? 6의 배수. 6의 배수니까, 자, 6의 배수. 당연히 어떤 것들이 얘가 있겠니? 6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6까지가 있겠지. 왜 주사위 두 개를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뭐 6이 될 때, 뭐 12가 될 때, 18될 때, 24일 때, 그 다음에 얼마? 30일 때, 36일 때. 이렇게 이제 가짓수를 따지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두 수의 뭐가? 합이 뭐일 때? 자, 7이 되는 확률하고 구해봐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선생님이 시작해서 얘기했는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전체분의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일어났을 때, 전체 사건분의 A하고 B가 같이 일어난다는 이런 얘기거든. 알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론적으로 전체는 약분되는 거고, A와 B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는, 같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동시에 일어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곱하기가 돼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자, PA 곱하기, 자, PB.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해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렇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지. P, A로, B. 이거를 일단 모아면 되는 거니? 구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이렇게 봐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접근하면 되겠니, 당연히? 그렇지. 6의 배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분의 얘는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모아면 되는 거야. 9에서 뭐, 분모분의 분자. 그렇게 하면 계산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곱해서 6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니? 1, 6 있으면 2, 4도 있는 거지. 1, 6 있으면 6, 1도 있는 거지. 어쨌든 1, 6.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겠지. 다른 거 있어요? 없죠? 그럼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2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2, 6하고 3, 4. 그럼 두 개씩 더 있으니까 뭐가 되겠니? 네 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쵸? 자, 18이 되는 경우는 뭐 있습니까? 이제 3, 6밖에 없나요? 3, 6 있으니까 몇 개? 두 개가 된다. 24가 되는 경우 마찬가지인가요? 두 개인가요? 두 개가 된다. 30도 두 개, 얘는 한 개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됐지? 그러면은, 자, 뭐 얘도 마저 구하고 갈까요? 그럼 더해서 7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 더해서 7이 되는 경우는 뭐 1, 6 있으면 6, 1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 1, 6 있고, 뭐 2, 5 있고, 뭐 3, 4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반대로 또 3개가 더 있겠네. 뭐 써도 되고요. 4, 3, 뭐 5, 2, 6, 1 이렇게 해도 되니까 총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지? 결론적으로 이거를 뭐 다 더해보면 얼마야? 얘는 4, 12, 에다가 15분의 16이니까 6이니까 5분의 5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아니네요? 6의 배수 중에서지? 쏘리 쏘리. 오케이 오케이. 곱해서 뭐가 돼야 되지? 6의 배수 돼야 되지? 그러니까 A, 2, 5 아니네. 그 다음에 얘도 아니네. 나머지는 맞는 거고. 그치? 그래서 15분에 뭐가 된다? 답이 4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문제다 라고 보면 되겠어. 알겠지? 자, 다음 문제 봅시다. 6-10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와 C에는 1부터 3까지 적힌 카드가 3장씩 들어있다.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병은 주머니 C에서 각자 임으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다. 이 시행에서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가 을이 카드에 적힌 숫자보다 뭐 할 때 클 때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가 을과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보다 클 확률이 K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6-10번 같은 문제들을 딱 처음에 읽으면은 뭔가 좀 복잡하게 보여. 그치? 근데 하나를 기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뭐 이렇게 직접 카운트 하면 돼. 알겠지?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갑이 꺼낸 거니까 갑은 A에서 꺼내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을은 B에서 꺼내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은 어디서? C에서 꺼내는 거가 되겠지. 그러면 갑이 꺼낸 숫자가 을이 꺼낸 숫자보다 뭐라 그랬어? 일단은 클 때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숫자부터 정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갑이 꺼낸 것이 을이 꺼낸 것보다 일단 큰 거야. 그러면은 병은 상관이 있겠니 없겠니? 병은 상관이 없겠지. 자, 그러면 갑이 만약에 갑이 2를 꺼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이런 경우는 자, 갑이 만약에 2를 꺼냈습니다. 그럼 을은 뭐가 있겠니? 한 가지가 있겠다. 맞죠? 병은 몇 가지가 있겠어? 병은 세 가지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은 병은 일단은 여기에서는 조건이 뭐야?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 병을 보면 병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갑이 만약에 3을 꺼낸다 그러면은 을은 1 아니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1,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는 그럼 마찬가지로 1, 2, 3이니까 두 개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여섯 가지가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4를 꺼낸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1이나 2나 3을 꺼낼 수가 있고, 얘도 동일하고, 얘는 그러면은 9가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갑이 5를 꺼내는 거나, 갑이 6을 꺼내는 경우도 동일하게 몇 가지가 되겠어? 9가지. 그 다음에 동일하게 뭐가 되겠니? 9가지.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네.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갑이 을보다 큰 거를 꺼냈을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수는 얘네들을 뭐하면 되겠니? 더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얘도 9니까 9사 얼마가 되겠어? 36이 내가 구해야 되는 분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네. 에베레스트산 등산할 것 같아서. 네. 자, 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이렇게 이제 갑을 병을 다 이렇게 쓴 게 뭐냐면은 그 다음 걸 계산하게 좀 모아기 위해서 편하게 해서 그런 거야. 그 다음 게 뭐예요? 아, 6까지 있네, 6까지. 아, 6까지 다 했지? 어.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그럴 때 갑이 꺼낸 숫자에 적힌 숫자가 을과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에 합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합보다 크려면 자 봅시다. 얘가 뭐 당연히 일 꺼낼 때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쵸? 이 꺼낼 때도 합보다 커야 되니까 얘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면은 자 자, 3을 꺼낸다. 3을 꺼내면 그 뭐가 있겠니, 얘들아? 2라고 1 이렇게 있겠죠. 그래, 그래. 그래서 뭐 몇 가지가 있겠어? 그치, 이때 한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4을 꺼낸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 2라고 1이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2라고 2가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1하고 1, 2하고 1, 그 다음에 1하고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맞지?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를 꺼낸다. 5를 꺼내면 그러면은 두 개 합이 보니까 뭐 4까지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4까지만 되면은 1, 2, 1 1, 2 1, 3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쵸? 그럼 뭐가 가능하겠어? 2, 1 2, 2까지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 뭐가 가능하겠니? 3일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도 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얘는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자 만약에 갑이 6을 꺼낸다 그러면 이제 5까지 가능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5까지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면 되겠어? 뭐 1, 1, 1, 2, 1, 4 여기다가 1, 4가 추가되면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2, 1, 2, 2 그다음에 어디까지? 2, 3이 추가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3, 1에다가 뭐가 추가되면 되겠니? 3, 2가 추가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뭐가 추가되면 되겠어? 4, 1이 추가되면 되겠지. 그치? 몇 개가 추가돼? 4개가 추가되니까 얘는 뭐지 몇 개냐? 6개에다가 4개니까 10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36분에 이거 모두 더하면 몇 개니? 14개네. 14개니까 18분에 뭐가? 7이 우리가 찾는 18분의 7 10 14 36분의 18이다? 18일까요? 14개가 더 안 나왔네. 문제 꺼낸 적힌 수의 합보다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가 을과 병에 적힌 숫자 합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은 없고 3은 1, 1 하나밖에 없고 4는 1, 1, 1, 2, 2, 1. 세 개밖에 없잖아. 그치? 세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일 때는 4까지 가능한 거니까. 4까지. 하나, 둘, 셋, 4. 2, 1, 2, 4. 3, 6, 4. 여섯 개. 그 다음에 6일 때는 5까지 가능하니까. 5, 5, 5, 5. 4개 추가 10개. 10.
의뢰 뭐가 없어? 사가 없어서 저거 빼야 되는 거 같아요. 저 사 품만 얘랑 1 품만 정의도 사가 없으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제 5에서 이제 나 아니 6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 줄었으니까 여덟 개네. 그러면 18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8? 아 여기 8에다가 여기 6에다가 얘네를 더해주기 6에서 10 빼고 더했구나. 어. 1, 4 이거 빼고 어 다시 지금 을하고 병이 1, 2, 3밖에 없잖아. 그치? 1, 2, 3밖에 없으니까 살아 이렇게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쵸? 들어가면 안 되고 얘가 1, 3 그 다음에 여기 6 그 다음에 여기 얼마? 8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는 거니? 18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어 2분의 1에 2분의 1 36분의 18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0 하니까 답은 50이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죠? 아침에 조금 더 미스가 있네. 하여튼 나열 할 때 조금 신경 써가지고 갑시다. 자, 다음 봅시다. 6-11번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어. 뭐, 한 개 주사위를, 얘가 주사위는 무조건 뭐, 두 개를 한 번에 던지든, 한 번, 한 개를 두 번 던지든, 무조건 6 곱하기 6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전체는 36분에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분의 해당 사건분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가 뭐 할 거니까? 없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36을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무엇 무엇일 때라고 하면 그 무엇 무엇일 때를 분모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1부터 5까지만 나오는 거 아니야? 또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25분에 이렇게 막 들어가면 되겠지. 원래는 36분에 25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하지.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자, 4가 있을 수가 있고요, 8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12가 있을 수도 있다. 어, 변화 재수 하지 말자, 이제는. 어, 뭐는 빼야 되는 거야? 6은 빼야 되겠지, 그러면. 그치? 그러면, 4가 되는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1, 3이 있고요, 2, 2가 있고요, 3, 1 이렇게 가겠네. 그치? 그래서 세 가지가 존재한다, 보면 되고요. 얘는, 자, 일단은 뭐 1, 7은 안 되고, 2, 6도 안 되잖아, 그치? 3, 5. 3, 5,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3. 이렇게 되니까 얘도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6, 6은 나올 수가 없네.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25분에 뭐가 답이 되어야 되는 거야? 6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제한되는 어떤 사항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그것들만 이제 조금 고려해서 뭐 카운터 해주는 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쵸? 자, 다음 봅시다. 6-12번 문제네요. 일단은 총으로 내일 돌아온 주가 시험이라고 그랬고, 광주 20일이라고 했나? 19일부터? 아, 금요일부터, 그, 네. 시험 보고 금요일부터? 수학 시험은 나왔어, 언제인지? 네.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 시험이 나왔어. 나왔어? 네. 어, 한번 보내줘요? 또 보내줘. 시간표? 네. 보내줬었니? 어, 확인해볼게. 자, 세 코스 A, B, C를 순서대로 한 번씩 체험하는 수련장이 있다. A코스에는 30개, B코스에는 60개고, C코스에는 90개 봉투가 마련되어 있고, 표로 뭐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다음 표는 쿠폰수에 따른 봉투 수를 코스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각 코스를 마친 학생은 그 코스에 있는 봉투를 임으로 한 개 선택하여 봉투 속에 있는 쿠폰을 뭐 하겠다? 받겠다. 이제 그 얘기야. 첫 번째 출발한 학생이 세 코스를 모두 체험한 후 받은 쿠폰이 모두 4장이었다. B코스에서 받은 쿠폰이 2장이었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A라는 친구가 총 받은 쿠폰 수가 몇 개라고? 4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4장. 그치? 어. A라는 친구가 총 받은 쿠폰 수가 4장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어디서 받은 게? B에서 받은 게 2장인 확률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 조금 계획이 세워집니까? 일단은 쿠폰 4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 분에 B에서 2장을 받는 경우가 바로 뭐가 되겠어? 답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자, A가 있고요. 아니, 어떤 친구도 A냐, 근데? 이무 학생이네. 얘를 A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학생으로 가자. 자, A라는 코스, B코스, C코스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한 장 받고, 두 장 받고, 한 장 받고, 여섯 장, 두 장, 한 장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 한 장, 두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두 장 이렇게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그거 분에 뭐가 답이 되겠어요? 얘가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A코스에서 두 장 받을 확률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30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3분의 1 곱하기 B에서 한 장 받을 확률은 뭐니? 60분의 30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C에서 한 장 받을 확률은 뭡니까? 9분의 4가 되겠네요. 9분의 4. 자, 얘는 뭐가 되겠어? 좀 불러봐. A 한 장 얼마? 3분의 얼마? 2 곱하기 3분의 얼마?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이 1인데. 3분의 1. 9분의 4. 9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9분의 얼마? 2분의 2장 3분의 1 3분의 얼마? 1 9분의 3이야? 네. 자, 이렇게 되겠지. 뭐 지금 계산하는 과정은 뭐 그냥 좀 이렇게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이거를 모두 다 뭐 한 게 얘들아? 더한 게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 분모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 친구들 조금 약간 계산을 잘 해야 되겠다. 숫자가 커지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세 개를 더한 것뿐에 이제 두 번째 거가 답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확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번하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야. 여러 가지 경우를 주고 이렇게 됐을 때 뭐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근데 언뜻 이런 문제가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져. 그치? 그런데 계획만 이렇게 세울 줄 알면은 오히려 이런 게 뭐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경우들 분에, 그렇지, 이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그치? 어차피 이 경우수 중에 한 가지 경우나 두 가지 경우가 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봅시다. 6-13번 문제네요. 14명의 학생이 특별활동 시간에 연주와 악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을 했다라고 했네요. 14명의 학생 중에서 임으로 뽑은 3명이 선택한 악기가 모두 같을 때 그 악기가 피아노거나 첼로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자, 문제 뭐야 얘들아? 14명 학생 있을 때는, 자, 14명의 학생이 있고요. 14명 학생이 악기를 선택을 했는데
분모가 뭐가 돼야 돼? 셋 다 모두 같은 학교를 선택하는 거지. 그치? 어, 모두 같은 학교. 그러면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니? 부모는 일단은 모두 같은 학교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같은 학교니까 뭐가 되겠어? 모두 다 뭐 피아노를 선택을 하거나 모두 다 바이올린을 하거나 모두 다 첼로를 하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칙적인 계산은 뭐냐면 14명이잖아. 14명이 부모의 14C3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굳이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계산하는 시간만 더 낭비하는 거지 굳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는 분모가 나오는 경우의 수 분에 이렇게 돼야 하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3명이 모두 같은 학기를 구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분모해 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쌤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가 되겠니 얘들아? 일단 3명이 모두 피아노를 선택할 확률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33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바이올린 다섯 명 중에 세 명 이런 얘기잖아. 그치? 5C 뭐가 되겠습니까? 5C 3이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 뭐가 되겠어? 첼로 여섯 명 중에 세 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경우에 있으니까 이해되지? 이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야. 분모. 분자는? 분자는 뭐가 분자가 되겠니? 뭐라 그랬어? 피아노나 첼로라고 했으니까 이게 피아노고 이게 첼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간단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모는 뭐가 되니? 얘는 1, 얘는 10, 얘는 15잖아. 그치? 26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하고 얘가 10이니까 26분에 뭐가 되는 거야? 10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첼로가 63이 20이지. 이게 20이다. 62가 15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치? 63이 20이야. 62가 15고 그래서 20, 얘 10, 3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또 어쨌든 계산을 14시 3을 하면은 또 그걸 뭐 계산하고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 확률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겠지? 자, 다음 문제 봅시다. 6-14번.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한다. 한 번 던져 나온 수가 5보다 작으면 한 번 더 던져서 나온 수를 점수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행의 결과를 얻은 점수가 5 이상일 때 주사위를 한 번만 던졌을 확률. 자, 일단은 5 이상이면 즉 5나 6이 나오면은 그냥 그 점수야, 그 점수. 그런데 1부터 4까지 나오면 다시 한번 던지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5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얼마가 나왔다고? 5점 이상이죠, 5점 이상.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자, 5점을 나왔을 경우는 한번 우리가 구해보고, 두 번째로, 그치, 6점을 나왔을 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5점이 되는 경우는 얘들아, 어떻게 있겠어, 얘들아? 두 가지가 있겠지. 어떻게 있겠니? 한 번에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경우가 있겠어? 5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그게 바로 뭐니? 그냥 6분의 1이야, 6분의 1. 이해되겠어요? 바로 그냥 한 번 던졌을 때 5가 딱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6분의 1이지. 한 번에 끝났을 때. 그러면 두 번 던져서 5가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던질 때는 1부터 4까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즉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나오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5점이 나왔을 때지. 얘는 근데 한 번에 나왔을 때 얘는 두 번에 나왔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6점도 마찬가지겠다. 6점이니까 당연히 얘는 6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3분의 2에 대해서 6분의 1 똑같아요 어쨌든. 그치? 자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 뭐 계산해보면 되잖아. 계산해보면 얘는 뭐가 되니? 약분하니까 3이 되네요. 9분의 뭐가 되니? 1 이렇게 되겠다. 맞지? 얘는 9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이 되겠네. 마찬가지 6분의 1 얘도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충분하면 얼마니? 53통분 해야 되니? 53분의 얘는 9에다가 6이니까 15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도 뭐가 되겠어? 53분의 1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54분의 뭐가 되는 거야? 30 이렇게 되겠다. 그치? 54분의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니? 첫 번째 던졌을 때 뭐라 그랬어? 한 번만 던졌을 때 확률을 했으니까 한 번 던졌을 때는 뭐 얘하고 얘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네를 이제 54로 통분을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겠지? 54분의 뭐가 되겠어? 18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뭐 54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5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뭐 제곱의 합을 구해보면은 얼마? 34가 답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네. 맞지? 근데 이것도 선생님 지금 방금 확률로 구했는데 확률로 그러면 안 구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아. 얘는 그냥 1이야 1. 얘는 뭐가 되겠어? 4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확률로 구하는 게 좀 만약에 뭐 편하다면 확률로 구하면 되고 경우의 수로 이제 구하는 게 좀 편하다면 경우의 수로 구하셔도 상관이 없겠네. 이건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15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에 A, B 중에서 임으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을 하겠다.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이 두 점이 Y좌표가 2점일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 무슨 말이냐 얘들아. 일단은 뭐 하겠다는 얘기야? 두 점을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두 점을 선택을 하는데 y좌표가 같을 때, 그렇지? 그럼 당연히 뭐 y좌표가 1로 같을 때, 그렇지? 그다음에 뭐 2로 같을 때, 그다음에 3으로 같을 때 이렇게 찾는 이 경우의 수가 뭐가 되겠어? 분모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1로 같다라고 하면 1로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몇 개니?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72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죠. 이해 되겠어요? 경우의 수. 자, y값이 1로 지금 같은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일곱 개 중에 이제 두 개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두 개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7P2를 하느냐, 7C2를 하느냐, 그 차이인데, 7P2 하려면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점이게 똑같은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 뽑고 얘 뽑힌 경우하고, 얘 뽑고 얘 뽑힌 경우가 서로 다르면 7P2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7C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Y값이 뭐일 때? 2일 때. 이렇게 보자. 또 Y값이 1일 때 몇 개야? 5개입니까? 5C2가 되겠죠. 5C2. 그 다음에
y 값이 3일 때 얘는 3c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됐어요? 자, 7c 얼마니? 7, 6에 40이니까 21, 얘는 10, 얘는 3 이렇게 되니까 더하면 얼마야? 34? 그렇죠. 34. 네, 뭐가 되니까? 1호가 있으니까 1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서 17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훨씬 단순해져 문제가. 막 전체분에 이거 막 구하는 것보다 느낌 어떠니 얘들아? 훨씬 간단하지? 근데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행공이 3개. 다시 16번. 자, 흰 공이 3개 있고요. 그 다음, 검은 공이 4개 있다. 검은 공이 자, 4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고 했고, 꺼낸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MN이라고 하자. 자, 흰 공. 흰 공을 NA라고 하고 개수를 얘를 N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죠. 시행에서 EM. 자, EM이 누구보다?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꺼낸 공의 개수, 흰 공의 개수가 2일 확률. 이거일 때 흰 공이 두 개 일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야. 자, 이 친구를 일단 이 친구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이 친구를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 친구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와중에 신공이 몇 개인 것만 하면 되는 거야? 두 개인 것만 내가 선택을 하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M이 1이야. 그러면 N이 가능한 숫자가 얼마일까? 그럼 숫자가 몇 개 되겠어? 1도 가능하고요. 또 뭐도 가능합니까? 2도 가능하겠죠. 맞죠? 왜 그러냐면은 M에다가 2배 하는 게 M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가 1 하면 얘는 1하고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죠? 그 다음에 자, N이 2다. 그럼 N은 뭐가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4가 되니까 모두 몇 개가 가능하겠어? 4개가 다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4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얘는 일단 2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M이 3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4개가 모두 다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더해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1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흰 공이 몇 개라고 했니, 얘들아? 두 개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흰 공 두 개인 경우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5분의 뭐가? 2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큰 조건을 여기다 써놓지 않아가지고 그걸 빼먹었네요. 뭐라 그랬어, 얘들아? 공을 몇 개 꺼내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해보겠네. 공을 몇 개 꺼내겠다? 3개 꺼내겠다. 그치? 3개 꺼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고. 근데 5분의 2 맞잖아요. 응? 뭐? 그건 맞는 거 같은데. 아, 5분의 2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공을 3개 꺼낸다고 했으니까 어떤 것들이 그러면 가능하겠냐, 어떤 것들이. 첫 번째. 어떤 것들이 가능해서, 자, M하고 N을 수수성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M이 1일 때 얘가 2인 거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이런 거 가능하지, 이런 거에? M이 하나일 때 얘가 2인 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가능하겠어? 세 개니까 당연히. 얘가 2일 때, 얘가 1인 거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얘가 3일 때 얘가 0인 거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지금 이 공을 세 개 꺼낸다고 했으면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뭐 할 수 있는 거야?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고 흰 공이 두 개라고 해서 바로 이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경우의 수가 흰 공이 하나하고 검은 공이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3C1 곱하기 4C2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3, 6 얼마? 18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겠어? 3C 곱하기 4C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3, 4, 5가 되겠어? 12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하나니까 3C 3이고 얘는 4C 0이니까 한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네. 이해됐니? 결론적으로 이거 모두를 더한 거가 5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됐다는 걸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31분에 흰 공이 몇 개? 흰 공 두 개잖아. 그 얘가 되겠다, 얘가. 그치? 그래서 12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약간 경우의 수로 풀어보니까 느낌이 훨씬 간단하지? 그쵸?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6-17번 선생님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나서 풀이를 좀 해줄게요. 왜냐면은, 해석지 공식으로 설명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큰 의미가 사실 별로 없을 문제고 선생님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나서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7-1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에어컨 꺼주세요. 추워요? 에어컨 끄면은 아마 니네 더울 텐데 선풍기가 안 오면은 낫지 않을까? 아니 다리가 너무 좋아. 아 첫째 차가 살게 됐어. 밖에 한번 나갔다 올 밖에 한번 나갔다 올 나갔다 올 아니 얘를 바람 안 오지 지금. 네.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침 먹었어? 저못 먹고 나왔어? 급하게 밥 먹고 왔어? 급하게 밥 먹고 왔어?